여기 정말 시원합니다. 한여름에 이만큼 시원한 것도 없을 텐데 이곳이 바로 대전 팔경 중에 하나인 아, 몇 장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아, 이 겨울물 흐르는 소리 들리시죠? 아, 잠깐. 세상 근심 걱정은 이렇게 잠시 잊을 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. 아, 정말 멋지네요. 여기 이렇게 벤치가 또 있습니다. 그냥 서서 보는 거하고 앉아서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달라요. 정말 운치 있습니다. 이곳은 잘 알려진 곳이 아닌데 지금 완전히 새롭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아, 이 소류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, 소류지 물줄기가 제 기능을 지금 다 상실해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멋지게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험한 길이었는데요. 지금은 이쪽 통로로 지금 새롭게 길을 다 내놨네요. 그 접근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이게 지금 새로 난 도로인데요. 옛날에는 저쪽 아래에 이게 바위를 틈타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길이 여기까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이 소류지에서 중간으로 빠져 올라가는 길인데 이 대덕구 사람들조차도 이 길은 지금 잘 모릅니다. 아, 여기가 이렇게 고쳐졌다는 거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크게 편집 않고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게 길이 새로 난 겁니다.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졌죠.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옛날에는 이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바위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갔어야 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. 또 조금 내려가서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옛날에는 이쪽에 개가 한 마리 큰 게 있었는데 애들 어릴 때 개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못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가 정말 많이 여기가 싹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네요. 지금 저 아래에서는 공사하는 소리도 좀 들리고요. 이렇게 이동표도 만들어지고 금방 꼬르랑컹 소리가 이게 공사하는 소리 이쪽에 이제 작은 물줄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를 좀 다 개량해서 넓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. 아, 작은 물줄길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게 소류지로 모든 물길이 지금 다 모여지고 있습니다. 아이고 바람 정말 시원하네. 자, 여기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예, 많이 바뀌었죠. 나이스. 자,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. 아, 정말 여기가
소류지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. 자, 이 도로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쉬운 길을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옆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. 소류지가 딱 나오면 아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 감이 잡히시나요? 자, 바로 여기입니다. 이 길로 올라가는 겁니다. 자, 여기 소류지. 여기까지도 감이 아직 안 오신다면 계족산을 잘 모르시는 것이고요. 법동 소류지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 법동 삼익서울 아파트에서 매봉 중학교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법동 소류지가 있습니다. 저쪽으로 올라가는 봉황정 코스가 있고 이쪽으로도 올라가는 봉황정 코스가 있는데 이쪽 길이 좀 빠릅니다. 그러면서 아까 그런 것들을 모두 볼 수 있고요. 소류지 풍경 저번에 한번 영상으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. 유튜브에서 나눌맨 검색하시면 그때 봉황인가 큰 새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한번 눌러주세요. 요즘 너무 구독하기가 그립습니다. 자, 한번 타보겠습니다. 정말 짜릿합니다.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. 구독해달라고 그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꺼내지 못합니다.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 봅니다. 나눌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.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나눔의 아이콘 나눌맨.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.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.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.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.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